보신 분들 아시겠죠? 오늘 머스터드 소스예요. 오늘은 집에서 손 안 가는 청바지 자르는 거 같이 했잖아요. 오늘 그 2탄 좀 지적인가요? 연필꽂고 손 안 가고 답 없는 박스 티셔츠나 맨투맨 이런 거 오늘 같이 잘라보려고 해요. 차라리 긴팔이면 좋은데, 아니면 차라리 이까지 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긴팔은 좋은데 저는 이런 어정쩡한 뭐 이 정도 오는 이 정도 오는 티셔츠나 특히 박스티들은 제가 좀 더 어깨가 막 그래서 이렇게 잘라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준비물 그때와 마찬가지 연필, 줄장, 그리고 그때처럼 소소한 뻔뻔뻔뻔. 수습했어요. 이렇게 반지꼬리, 그 다음에 그때도 보여드렸던 재단 가위 또는 잘 드는 가위. 집에 있는 민소매 티셔츠가 있으면 좋고 없으시면 이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원래 이렇게 민소매로 나와 있는 티셔츠 있잖아요. 이런 티셔츠들 또 이렇게 박시한 거, 이것도 원래가 민소매 티셔츠로 나와 있던 거예요. 이런 원단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말려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집에서 잘라도 돼요. 이거는 이제 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폴리예요. 폴리에다가 디지털 프린트 돼 있는 거거든요. 폴리들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얘 지금 빳빳하게 서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커팅하면 또 뭐 더 좋지 뭐. 딱 자른 대로 그냥 그대로 있고 올도 잘 안 풀려요. 맨투맨도 자르고 티셔츠도 잘라 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지금 몸통이랑 소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자를 때 소매와 연결된 이 박음선 밖으로 잘라낼 건지 이거 몸통 안으로 잘라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티셔츠 같은 경우는 소매만 잘랐거든요. 딱 맞게 자르고 그 오버록이 너덜너덜하니까 딱 고정시켜 주려고 그냥 이제 스티치 하면 예쁘겠다 해서 제가 이 모양으로 스티치를 한땀 한땀 한 거거든요. 이 티셔츠는 딱 봐도 여기가 소매가 있다고 가정하면 몸통 안으로 들어온 티셔츠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저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입으면 돼요.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은 몸통 안으로 잘라볼게요. 첫 번째 실험이 들어갈 선수는 이 티셔츠예요. 여러분 이 티셔츠 근데 도대체 모양이 뭐야 싶지 않아요? 너무 안 웃겨요. 입으면 그냥 이거는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모양이 나게 내 어깨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되게 만들어진 그냥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자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 지금 되게 박시하잖아요. 저한테 길게 내려와요. 그럼 기준 티셔츠를 잡는 게 좋겠죠. 이 티셔츠 있잖아요. 원래 요렇게 나와 있는 티셔츠를 기준으로 삼을 건데 그럼 반을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목점. 안목점이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이 있어요. 그리고 이 티셔츠 같은 거는 안목점이 아래에 있죠. 거의 지금 이거 시보리 밑에쯤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목점이 이렇게 위에 높은 티셔츠들은 목이 이만큼 치켜 올라가는 거예요. 목 정말 긴 분들 아니면 거북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티셔츠는 일단은 나중에 이렇게 확 시원하게 틀 건데 그 전에 소매 부분만 자를 거예요. 이 티셔츠 기준으로는 앞목점에 중심을 두지 말고 어깨선을 대략 맞춰서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진짜 폭도 비슷하네요. 저는 기준 티셔츠가 있어서 너무 쉽게 일단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앞판이고 요쪽이 뒷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뒷판 중심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일단은 커팅할 때. 왜냐하면 앞판은 더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대신 여러분 이거는 두 겹이잖아요. 가위를 꼭 이렇게
바닥이랑 수직으로 되게 해서 각도 잘라야지. 아니면 옷이 위판, 아랫판이 따로 놀아요.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너무 금방 잘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보면 아마 앞판 쪽을 이렇게 조금 더 파주는 게 예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자른 거거든요. 지금 제가 밑에 스커트 벗고 그냥 이렇게 미니 원피스로 입어도 될 만한 완전 롱티 미니 원피스인가 보다. 아무튼 그런 건데 지금 여러분 딱 보면 엄청 답답하죠, 이 부분. 이 부분 잘라낼 거고 앞에 부분은 원래 저 모델이 됐던 티셔츠처럼 이만큼 좀 쳐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덩치 커 보여 지금. 이놈의 덩치. 잘라볼게요. 벌써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에를 그럼 얼마큼 파야 돼요? 고민되시잖아요. 앞판이 뒷판보다 제일 많이 들어간 게 2cm 정도가 들어가면 황금 비율.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2cm를 잡아야 되나요 했을 때는 여러분 딱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넓은 비율이 요 정도거든요. 한 요 정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2cm 나가주시고 그 다음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고기 가면 되거든요. 어깨점부터 여기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죽은 옷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 소심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라놓으면 원단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막 칼같이 반듯하지 않아도 그것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말리는 원단들이거든요. 뒷판보다 앞판을 요렇게 잘라줬어요, 제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대칭해서 여러분 이렇게 딱 붙이고 벌써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요쯤이었잖아요. 그러면 요쯤 기준에서 시침핀 혹시 없으시면 제가 지금 요쯤이었잖아요. 수직으로 딱 내리거든요. 그럼 이 원단도 이쯤 들어가면 되겠네.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르다 보니까 2cm 팔려고 했는데 2.5cm는 앞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크게 대세에 지장 있는 건 아니어서 여기도 그럼 2.5cm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이 곡선은 어떻게 그리냐, 그냥 여러분들이 미학적으로 아,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빠지겠다 하게 그리시면 되는데 오늘은 배고파서 라떼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유가 들어가면 좀 든든할까봐. 여러분 짜잔, 다 잘랐어요. 앞판을 더 많이 커팅을 이렇게 했어요. 잘 보이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부분, 제가 아까 목 이렇게 쳐내고 싶다 했잖아요. 이 옷이 진짜 답답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이 정도는 잘라내고 싶거든요. 여러분 별로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옷은 원래 이렇게 나온 옷이거든요. 보이시죠? 기준된 티셔츠를 깔아보시고 그러면 지금 만져보면 여기거든요. 많이 파줘야 되네. 이거를 기준으로 손도 여러분들 그냥 정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되겠다 싶게. 저는 너무 많이 파진 것 같아서 이 정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각자가 정한 안목점 아래에서의 중심에서 그냥 요렇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곡져서 잘라주시면 돼요. 주의할 거는 여러분 이런데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랑 여기 대칭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쪽을 먼저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치를 딱 재면 저는 7cm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7cm 나간 지점이 돼야 돼요. 이 티셔츠는 저리 보내버리고 여러분 선 보이세요? 제가 연필로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쭈루룸 이렇게 그려놓은 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일단 잘라볼게요. 원단 잘리는 소리 되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아이고 시원하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바느질로 딱 고정해야 되는 부분을 커팅됐던 이 끝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올트지 않게 박아주시고 여기 그냥 한 왔다갔다 한 3땀 정도씩만 떠주시면 돼요. 힘든 거 아니고. 일단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 완전 속 시원하다. 앞에도 커팅 괜찮았던 것 같고, 그쵸? 아까 좀 답답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BP점 있잖아요. 이 중심으로, 요 정도를 중심으로 여기를 2.5cm나 2cm 정도를 들어가서 요렇게 깎으면 되는 거. 여러분 일단 목도 세상 살 것 같다. 괜찮죠? 이제 이거는 외출복 됐다. 이제 완전 힘 받았으니까 맨투맨 싹둑싹둑 잘라볼게요. 오늘 제가 자르려고 하는 거는 아까 그 답답한 요거 잘라볼게요. 또 입었을 때 지금 보세요. 소매랑 몸통의 박음선이 완전 드랍이죠. 이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준에서 지금 이 박음선 있잖아요. 요거 안으로만 그냥 잘라주기만 일단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해보고 그 다음에 목도 뭐 시원하게 한번 잘라보든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르고 싶은 맨투맨이 있다면 일단 드랍숄더일 때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자르고, 어깨가 만약에 딱 맞는 맨투맨이 근데 있나요? 조금은 이제 맨투맨들이 다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박음선 바로 안으로 일단 한번 잘라보시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자르면 되돌릴 수 없지만 적게 잘라놓으면 되돌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자를 때 맨투맨 원단 같은 경우 좀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옷을 거꾸로 돌려서 박음선이 보이는 쪽으로 일단 해주세요. 원단이 두꺼울 때는 이렇게 두 개 한꺼번에 자르는 거 자신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르는 손까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한 겹씩 가세요. 한 겹씩 자신 없으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해서 자르면 여러분 안에 박음선이 잘 보이니까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요. 그 선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르면 아까 지금 겹겹으로 안 하고 이렇게 두꺼운 것들은 자신 없으면 싹둑 들어가서 한 장씩 이렇게, 그러니까 앞판 뒷판 따로따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러분 깨끗하게 잘리거든요. 이미 속이 시원하네요. 여러분 이것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부분이랑 끝부분을 바느질 한 3땀 정도는 딱 고정시켜서 더 이상 올 풀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목도 자를 거거든요. 답답해서 보트넥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넓게 이렇게 가볼게요. 한쪽 먼저 자르고 나머지는 똑같이 대칭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제가 선 잡은 게 여기와 여기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가주면 되지. 여러분 이거 어두운 컬러 자르실 때는, 블랙이나 이럴 때는 연필로 안 되니까 뭐 초크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보니까. 이제 싹둑싹둑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건담이 아까처럼 앞판 뒷판 따로따로 가셔도 돼요. 근데 나 뒤에 그리기 싫어서. 여러분 요런 식으로 한번 파봤거든요. 시원하게. 이 맨투맨 같은 경우는 앞이랑 여기 뒤랑 이게 목파임이 똑같은데, 보통은 티셔츠나 뭐 맨투맨들 보면 앞쪽은 깊이 파져 있고 뒤쪽은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비율을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앞 중심에서 4cm 내려가는 지점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판을 요 정도 잘랐거든요. 요 정도에서 요렇게 해서 잘라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도 자르셔도 되고 앞판 뒷판 그냥 이렇게 같이 목파임 같이 해서 자르셔도 되고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완전 잘 자른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완전 황금 비율이었네. 렉 예쁘죠? 그리고 지금 소매는 제가 아까 너무 드랍이어서 그 박음선 소매와 몸통이 박은 선 바로 몸통 안쪽으로만 이렇게 선 맞춰 잘랐거든요. 이 라인 딱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더 짧거나 하면 조금 더 이게 옷이 살면서 더 넓어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정도에서 살짝 타고 내려오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밑에는 그때 의도치 않게 바이크 쇼츠 만들었던 이 블랙 쇼츠랑 시원하게 잘라버린 두꺼운 맨투맨 비스무리한 ST 그런 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새롭게 옷 탄생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어중간하게 있는 박스 티셔츠나 아니면 그냥 티셔츠들도 좋고 네크랑 소매랑 잘라버려서 여기는 이렇게 딱 고정해주시고 해서 우리 이렇게 산뜻하게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그 민소매 나시랑 그 롱 가디건 있잖아요. 그거 사이사이에도 어떻게 되냐 뭐 여름 다가겠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그거 제작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 민소매 블라우스나 롱가디건이나 둘 다 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순전히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랑은 다르게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믿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과민하게 너무 파고들었거든요. 너무 쉬운 옷인데 너무 과민하게 파고들었고 그래서 그 원단 그 폴리 사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원단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끗 차이예요. 괜찮냐 안 괜찮냐. 근데 제가 충족할 만한 원단이 일단 잘 없어서 정말 많은 경로로 지인들, 원단 업체,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친구들, 또 지금 샘플 제작해주신 사장님 회사의 또 친구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그 원단을 찾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걸 딱 찾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재직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하기에 앞서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이게 수천 벌이 나왔을 때 제가 수천 벌을 더 검토하면서 여러분들 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그럴 만한 상황과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저는 상업적으로 뭘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면 그 옷에 대한 만족도가 똑같은 옷이어도 분명히 불량도 있을 수 있고 불량이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만족도 차이가 되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덜 했던 것 같아요. 그 소비자 상담, 그러니까 CS팀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이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걸 다 감당할 상황이 안 될 뿐더러 차라리 내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와 상응할 만한 좋은 뭐 민소매 옷들이나 뭐 롱가디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주저 않고 추천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마음 정리한 지는 2주가 넘었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못했던 이유는 그래도 제 이거 한다고 샘플 지금 정말 많이 제작해 주셨는데 거기 업체 사장님한테도 제가 정확하게 상황 설명을 했어야 했고 뭔가 순서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결정한 이후부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또 생각한 거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1대1 뭐 체형별 스타일링?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오산이고, 제가 어떻게 처음 뵌 분을 몸을 파악해서 1대1 체형별 스타일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데, 그냥 여러분들과 자주 같이 쇼핑하기 정도? 그래서 쇼핑 가면 제가 여러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정도는 제가 좀 자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수 있을지 저희 팀이랑 상세하게 의논을 해서 지킬 수 있는 거. 그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Your sadness in this bowl till you feel minor changes in your body.